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야단법석 제31회차 서일봉입니다. 이런 스님들도 있던데 정말로 스님이신가요?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날이 되면 몇몇 스님들이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쇠를 절단해 보기도 하고 노인분들의 허리를 교정해 주기도 하는가 하면요. 마지막에 가서는 불로 장수하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30여만 원이 넘는 이런 약을 파는데 어떤 분들은 합장을 하시면서 약을 사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사실 무언가 꺼림직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스님이신 건지요. 또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님들이 탁발을 나오기도 하고요. 터미널 부근에서는 커다란 시주암을 가져다 놓고 목탁을 치면서 탁발하는 스님들을 접하는데 이분들 또한 스님이 확실한 건지 의문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부처님께서 탁발은요. 수행자의 탐욕을 없애고 또 중생들에게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자님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루 일곱 집식을 방문해서 한 끼니의 음식을 공양받아서 했던 것이 바로 유래가 된 것인데요. 바로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만행의 유래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해 보면은요, 집집마다 다니는 탁발이나 또 약을 파는 탁발이나 시주암을 놓고 목탁을 치는 탁발이나 깨우침을 위한 탁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미 우리나라 여러 종단에서는요, 종단 차원에서 탁발을 금지시키고 있죠. 불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옛날처럼 스님들이 탁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목탁 치는 법만 배워서 먹고 살기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타신앙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비는 걸 뜻하지만요. 우리 불교에서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어요. 자칫 기복으로 치우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내 자식 합격하기를 기원을 하면 남의 자식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또 내 남편 돈 잘 벌고 승진하기를 기원한다면 결국 다른 남편 망하고 좌천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불교의 올바른 기도법이 아니죠. 탁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불교도 스님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원력이다, 스님의 원력이다, 보살님의 원력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력은 남을 위한 이타행을 뜻하는 것이고요. 혹여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탐욕이요, 집착인 것이죠. 기도도 그렇지만 일상생활 역시 자신을 위한 집착이나 탐욕은요. 불자로서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허망하고 실망에 빠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탁발 역시 자신을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꼭 다니면서 하는 탁발만 뜻하는 것은 아니어요. 그럴듯하게 절이나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사를 해야 공덕이 되고 또 복을 쌓는 것이라 하면서 대들보를 팔고 기화를 팔고 천도제를 팔고 기도를 팔고 하는 건 역시 시장에서 약을 파는 승려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바른 스님과 바르지 않은 스님이 절 안에서 팔고 절 밖에서 파는 차이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중생을 위한 일인지 중생을 위한다고 가면을 쓰고 자신이나 자신의 사찰을 또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 그리고 탁발승에게 시주를 할 때는요, 승려인 것 같아서 시주를 한다거나 또한 승려가 아닌 것 같아서 시주를 안 한다는 생각을 떠나서 그냥 아무런 바램이나 분별 없이 그냥 무주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서일봉의 야단법석 제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